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비디오 나온 줄을 몰랐는데 예,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곡인데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엥가즈 와이비입니다. 영봉의 엥가즈 와이비. 야,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엥가즈 와이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프로듀서 빅 야슨과 함께 앨범이 나왔어요. 5스타 녹화 끝나고 앨범을 정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Walk Freestyle 이라는 비디오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살짝 들었는데 음악이 미쳤어. 그리고 음악적 무드가 바뀌었어요. 오, 좀 바뀌었어. 패션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다 달라진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엥가즈 와이비의 Walk Freestyle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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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Big Yasin, can you bring me some new shit? Oh! Yeah.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Yeah. 이 미친 비트 뭐지? 오. 오. 야, 존나 멋있는데 이거? 오. 오. 야. 와, 이거 진짜 미국 힙합 뮤비 같아. 댓글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봤겠지만 에이셉맙의 어떤 약간의 오마주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에이셉맙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에이셉맙에 있는 뭐 락키라든가 퍼그라든가 뭐 트와일비라든가 뭐 여러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실험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힙합을 단순히 어떤 즐기기 위한 음악을 넘어서 좀 예술적인 감각을 좀 보탠 그런 음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힙합 안에서도 팬들이 조금은 즐기기에 쉽지가 않은 약간 진짜 매니아틱한 음악들을 저는 에이셉맙이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이브야. 오. 와, 이거 진짜 인토네이션으로 바이브지. 오. 마지막하게 랩 탁 뱉는 게 존나 세련됐다. 오. 아, 이거 존나 멋있는데? 예술적인 느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You but cartel, fuck with take my well, feel good man, hey, huh? Feel good like a fire, sip up a cup, take a shine now. We don't do the gancha, that man kind of camel. Sip it, chill the bottle, sip it till tomorrow. Then I'm back to condo, belly like a waslo. Talk with my little mom, go make a mumble. Then they shed your truth, took a no good walk a table. Hey, hey, go walk a table, go me shay, yeah, talk with take a take a ayo. Baby, be your sense, so be my head, go say so. 와, 비야센이 미친 비트를 만들었네. 오. 태국 힙합 씬에 진짜 수많은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근자에 들었던 태국 힙합 음악
곡들 중에서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진짜 가득한 미디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힙합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은 이런 음악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 존나 좋아, 미쳤어요. 근데 대중적이지는 않아. 근데 저는 존나 좋습니다. 근데 참 그게 있어요. 제가 진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와 이거 미쳤어, 와 미쳤다 막 나 이런 음악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사실 아니니까. 진짜 이거 연출 감각이 미쳤어. 사실 이게 별반 뭐 특별한 효과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이 음악적인 바이브와 함께 이게 연출이 와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무드가 달라졌어. 빙야스는 제가 원밀의 그 페인킬러 앨범의 곡줄 때부터 제가 좀 느낌이 왔었거든요. 아, 뭔가 예사롭지 않은 프로듀서인 것 같은데 와 이번에 미쳤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에이셉마압의 팬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와 이거는 뭐 와 진짜 이건 그냥 미국 힙합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